밤에 자면 이런 멘트가 나오네? 그럼 자고 일어나면 낮이 되나? 자보자. 우와! 뭐야? 으야. 자, 이번에 볼 게임은 모여봐요 엉덩이 수 8일 차입니다. 엉덩이 좋아. 아, 오늘 굉장히 피곤한 와중에 오늘 잃게 하려고 켰어요. 근데 제가 너무 힘에 붙여서 오늘은 희쁨이가 진행을 해줄 겁니다. 잘 부탁해, 우리 자기. 다 팔아버려야지. 아, 컨트롤은 내가 할 거고 멘트는 네가 쳐. 뭐야 저거! 운명 너구리야. 오늘은 저녁 8시 49분이네요. 점점 또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요. 새로운 세 번째 이웃이 왔군요. 오, 임시 텐트가 이제 제대로 안내소로 바뀌어요? 뭐야, 그럼 마일리지 어떻게 얻어? ATM기 못 쓰는 거 아니야? 출석 어떻게 해? 내 200마일! 내 200마일! 어, 저요? 왜 저한테 지랄이세요? 내귤 상자 있다. 귤이 진짜 귤이 들어있어? 아니요. 하룻밤 꿈으로 힐링하지 않겠어요? 눈, 코, 뗄새 없이 바쁜 노인도 생활의 기분 전환 겸 멋진 꿈을 꿔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뭐야, 너 어떤 년 만나고 왔어! 집에 있는 저 침대에 여자 누구야! 누우시면 당신이 원하는 꿈을 꿀수 있게 저 여자 해드릴게요. 누구야, 이 새끼야! 몽쉐르. 버려. 증거인멸. 뭔 선물이야? 수면제야? 뭐야, 왜 침대를 받아, 이 새끼야! 뭐야? 저랑 야릇하게 생겼네. 어딜 봐서? 너무 구려. 자기는 그럼 섬구는 안 하고 이렇게만 쓰는 거야? 자연이 제일 예쁜 법이지. 나처럼? 자연 완전 초인공이잖아. 돈구멍. 돈구멍. 이거 돈구멍이잖아. 왜 이렇게 좋아해? 엉덩만 서면 동구멍이구나. 잘못이 바로 하나밖에 없다던 엉덩만 서면 동구멍이구나. 얘 뭐해? 왜 데리고 왔어? 눈썹이 귀여워서. 이딴 진짜 얘네가 주는 선물은 그 짐작이 안 돼. 진짜 개뜬금 없어. 아, 그러고 보니까 얘는 정체가 뭐야?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블레임입니다. 블레임이야. 얘가 지금 먼저 나한테 반말했다. 늘봉이는 42살이야. 개 늙었네. 너네 왜 자꾸 주변 뛰어댕겨? 정신 사납게. 팔러 왔어. 잡초 팔러 왔어. 어? 얘는 잡초를 비싸게 팔아. 잡초를 비싸게 사준다고? 진짜로? 어? 나 잡초 하나도 안 팔고 계속 모아두고 있었구나. 많이 준다. 그렇게 많이 안 주네, 생각보다. 오케이. 그래도 뭐, 그래. 잡초 주제에 9,000원이면 뭐. 상품 보여줘.
우와! 딱 봐도 되게 이뻐 보이는 것들. 토마토 모종이 있네? 종류별로 하나씩 다 사볼까? 아, 참. 주변에 그만 좀 뛰어댕겨. 통신 사나워 죽겠네. 꿀밤 안 외친다. 근데 물은 어떻게 줘? 물 뿌리기가 있나? 응. 다섯 개. 자, 내놔. 고맙다. 아이, 찹찹거리는 걸 거슬려 죽겠네. 다른 꽃들은 어차피 장식용인 것 같으니까 안 가져가. 난 토마토를 심겠어. 이게 뭐해? 어? 엄마가 준 오렌지 나무 드디어 수확! 비켜 니키야. 이게 뭐하노? 돈나무, 돈나무. 돈... 와! 드디어 자랐어! 와! 우와! 우와! 플레임은 행복해요! 이모지! 어? 쟤 왜 저기 또 있냐? 너 왜 여기 있어? 어? 또 날라가, 또! 아이씨. 얘 만날 때마다 그럼 영혼이 흩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 아는 척 안 했지. 아는 척 안 한다고? 아이씨 짜증나. 이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안 해도 돼. 안 돼. 그럼 제가 평생 나를 원망할 거야. 어? 어? 하늘소. 저러고 손톱을 잡아야 돼. 알라 하늘소. 다른 거랑 바꿔. 잡초 꺼져! 빨리 이거 기증하고 인벤토리 좀 비우자. 어? 어, 소름 끼쳤어. 방금 봤어? 타란툴라가 내 뒤에서 막 이렇게 팍 따라왔는데? 진짜? 어. 못 봤어. 뭐지 저거? 지금도 밖에 있으려나? 없어졌어. 뭐야? 방금 뭐였지? 아, 진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팍 이러고 왔다니까? 뭐지? 그나저나 정말 좋군요라는 멘트가 떠야 돼. 아! 아니야... 중복이 있어... 심지어 두 개가 세 개가 중복이야. 그래도 차라리 잘 됐어. 이거 팔아서 돈 좀 벌자. 우와! 에스프레소 머신. 이거 저번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뭐지? 5600배! 플렉스 해! 커피 머신을 여기에다가 둘까? 이거 가져가고 이 위에다가 올릴 수 있나 보자. 올라가지긴 하네. 근데 되게 불안불안하게 있다. 아, 이 위치가 아닌데. 이건 다음에 집이 좀 넓어지면 그때 하는 걸로. 아, 오늘 집값 다 갚으면은 집 확장할 수 있으려나? 야, 너구리. 드디어 빚을 다 갚는구먼. 어? 뭐야? 200이 끝이라며? 더 오르는데? 250인데? 쩐다. 일단 대금 갚아. 대출 상환. 전액. 예. 이야! 집 대출금을 모두 갚았어! 너무 말 많이 주지 않을까? 잡초 뽑기 자원봉사 모집. 1300개를 뽑았어? 내가 지금까지? 잡초를? 나도 참 미친 사람이다. 대출금 전액 상환! 1000마일! 예! 어떠냐? 난 이제 너의 노예가 아니라고. 설마 또 대출 받아서 집 넓히어라 뭐 이런 거 아니지? 와! 와! 아니 액수가 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와 진짜 아찔하네. 뭐지? 아니 우리 와 그래도 해야겠지? 안녕하세요 너굴님. 다시 빚쟁이로 전락한 플레임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으야 야 근데 토마토는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가 아니잖아. 덩굴처럼 자라지 않나? 어쨌건 15세기가 됐어. 아! 새로 들어온 주민 얼굴 봐야지. 우리 새로운 주민 얼굴 좀 볼까? 집이 되게 이쁘네. 부럽다. 신입이 이름이 티파니였나? 어? 어? 누구... 떡대가 왜 이렇게... 오마 이마담요. 저는 몸이 이러이러합니다. 티파라고요. 흐흐 이미 들려. 참 들려. 아 그치 종비가 나서 아님 말아주면 되요. 아 그러시겠지요. 그마 오우 엉몽 좀 하셨나 본데. 야 귀여워. 값비싸 보이는 물건. 오 로브? 걸칠 수 있는 건가? 우와 호그와트 레거시 요즘 유행하던데. 다른 사람들 다 호그와트 찍을 때 나 여기에서 호그와트 놀이하면 되겠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이게 머글들의 아브라카다브라다. 이 우매한 마법사들아. 야 이 벌레 소리 지금 게임에서 나는 거냐? 내 창문 밖에서 나는 거냐? 공간이 안 가는데? 어? 땅 강아지다. 땅 강아지가 내는 소리였어? 저 파아아아아 하는 소리가? 야, 어떻게 알고 땅을 파는데 저기 기가 막히게 나오냐? 웃기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이대로 한잠 잘까? 어? 밤에 자면 이런 멘트가 나오네? 그럼 자고 일어나면 낮이 되나? 왜 잘래 이벤트가 뜨지? 아닌데 이거 실시간이어서 내가 자고 일어나도 계속 밤일 텐데? 자보자. 우와! 뭐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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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 전에 왜 이러시죠? 어떻게 알아요? 저는 이 구석이 내 저선이 물망전이다. 정말요? 저는 저기, 저는 어제 이 구석이 그 세계를 가라지는 거예요. 꿈? 무슨 소리야? 그랑 어딘가 저 다른 사람을 못하고 싶... 아니 갑자기 꿈? 갑자기 확 깨는데? 갑자기 현실로 확 떨어져 버리는데? 어? 어. 꿈을 맡길래. 경찰 갑니다. 저희는 이상한 거 여전히 좀 유명해지네요. 꿈 제공 시 주의사항. 당신의 섬을 꿈으로 제공하면 다른 플레이어나 모르는 분이 당신의 섬에 꿈을 통해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이젠 성님이 고마워서 이어들 끈으로 만들어서 고맙니다. 근본인은 이전에 드디어 계산으로 미리 준비 주식입니다. 성현입니다. 그러제 끈을 고맙잖아요. 아 지금은 아니야. 어 한 번 더 물어봐서 다행이다. 그럼 그냥 일어나자. 그럼 이제부터는 계속 잠을 자면은 이 세계로 올 수 있는 건가? 다시 잡아야지. 이대로 한 잠 잘까? 어 그러네. 예전에는 아무런 뭐 이벤트가 없었는데 이제는 잘 수 있게 됐네요. 그냥 누워서 쉴래.
안 돼! 오늘은 뭐 그러면 좀 쉬어가는 날로 하지 뭐. 와 원래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텐트였는데 어머 아주머니 더블 데크? 어 뭔가 좋아 보여 딱 들어만 봤을 때 근데 저 친구가 좀 구리긴 하다. 와 공사 중이야. 너무 궁금하다. 이거 어떻게 변할까? 해피 홈 아카데미 마이홈 종축을 축하합니다. 아 맞다 나 오늘 종축됐지. 축하의 뜻에서 작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가전 제품이 있으면 새로운 생활을 꾸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조만이나기 아바레기 빨리 집 들어가보자. 아니 외형은 딱히 바뀐 게 없어 보이는데. 오! 방이 생긴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넓어졌네. 데코 모드로. 확실히 이제 좀 더 자취방 같은 느낌이 드는 배치로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약간 좀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확실히 좀 이쁘게 보이기는 하거든? 근데 휑해! 휑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빨래 건조봉을 두자! 좋아! 역시 창가는 빨래 건조봉이지. 뭐야 이거. 그럼 오늘 상자도 좀 까보죠. 청소기! 기가 막혀요! 더블 데크는 뭔지 일단 자. 엥? 더블 데크가 그냥 라디오였어? 됐다.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살짝 삐뚤냐? 일부러 저렇게 해놓는 건가? 청소기 어이 너무 큰데?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큰데? 난 약간 그 삼성 비스포크의 무선 청소기 이런 걸 생각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모텔방 이런 데에서 쓰는 대용량 청소기 아니냐? 전 아까보단 좀 덜 휑하네 그지? 아 이제야 좀 집답네. 방도 한 3, 4개 있으면 좋겠는데. 커피머신 놔달라고? 다음에 부엌 생기면 그때 놀게. 지금은 둘 데가 없어. 아 오늘은 또 뭘 하면서 지낼까? 어 공짜다. 아! 또 체조 있어. 목재 구하기, 곤충 채집, 리폼도 해야 되네. 아니 나 근데 리폼 할 거 없는데. 청소기? 우와! 아 이거 켜지네 이거? 작업대니까 작업대 옆에다가 청소기를 둘까? 저렇게 켜놓으면은 뭐 알아서 어? 자동 청소가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직접 써야지. 저걸 그냥 켜놓기만 하면 어떡해. 어이가 없네. 이거 리폼 되냐? 어? 된다. 왼쪽에 걸려있는 T를 바꿀 수 있네요? 굳이? 이건 왜 빨래를 안 한 걸 널어놓으면 어떡해. 너무 더럽잖아. 당근 귀엽다. 이걸로 하자. 이거 화이트우드로 바꿔. 오케이. 사진도 바꿀 수 있어. 화이트로 하고. 난 여행을 좋아하니까 철도 아니면 바다 사진을 하고 싶은데 철도 사진이 더 이쁘다. 귀엽네. 아 근데 청소기가 좀 보기가 안 좋네. 이렇게 청소기는 구석에다가 숨겨놓자 그냥. 됐어. 너무 낮나? 일어나면 부딪힌다고? 머리 개커. 그래도
뭐 건드리진 않네. 건드리네. 건드리네. 여기. 짜잔. 어, 야. 어, 이거 토마토? 내가 심어놓은 토마토인가? 귀여워. 돈나무. 와, 돈나무다. 내 돈. 예. 오, 나무들도 조금씩 자라고 있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병 하나가 왔고요. 이걸 주운 행운의 주인공에게 TV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나오는 광고 시간에 딱히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레시피가 번뜩 떠올라서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병에 레시피를 같이 넣어봤어. 다 만들면 막 자랑하고 다녀도 돼. 아이디어 걸 루즈 보냄. 루즈라? 어? 잔디밭 바닥. 배웠다. 뭐야 이건? 야, 프로틴이 있어. 와, 너무 갖고 싶다. 아, 몰라, 살래. 아! 아, 맞다. 오늘 묵값은 얼마냐? 헐! 개떡락했네. 와, 이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구나. 와, 진짜 심하게 떨어지네요. 아싸, 프로틴. 야, 이거 되게 뭔가 먹고 싶게 생겼다. 그치 않아? 되게 잘 만들었는데? 귀엽게. 와, 이쁜 나의 집. 단백질 보충제. 나중에 부엌 생기면 거기에다가 둬야겠다. 얘들아, 이제 우리도 이자를 슬슬 챙겨야지 않겠니? 아, 맞다. ATM기 못 쓰지. 아! 공사 언제 끝나요? 아이씨. 겨울철. 저녁바다 뛰어들기. 와, 추! 일로 와, 이 쓰레기야. 예, 던지니 스크랩. 우리 착한 어린이 장작꾼들은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 이거 뒤져요. 준비 동작도 없이 이렇게 바로 뛰어들면 큰일 납니다. 심장마비 올 수 있어요. 어, 쟤 도망간다. 야, 일로 와, 스바라시아. 뭐야 얘? 왜, 뭐야? 쟤 뭐야? 왜 이렇게 빨라? 뭐하는 애야? 야! 일로 와, 이 새끼야! 쟤 뭐야! 저런 애 처음 봤어! 웃기는 놈이네? 아니, 거리가 안 좁아져! 뭐야, 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넌 무조건 잡는다, 내가! 천천히 가면 쟤도 느리게 간다고? 나도 천천히 가보자. 내가 하도 첨벙대가지고 도망갔나보다. 지금이다. 아니잖아! 어, 쟤 지금 둥지에 몰렸다. 아이씨, 바로 도망가네. 얘 근데 딱 잡았는데 별거 아니면 어떡하지? 어어? 구석, 구석. 잡았다! 드디어! 와! 되게! 나 처음 보는 거야. 어쩐지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더라니. 아이씨, 아까 피곤했던 거 싹 다 날아갔네. 대게 가격만 좀 물어보고 팔지 말고 기증하자. 얼마일까? 한 35만 벨은 주지 않을까? 대게 얼마야? 6천 벨?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네. 그래도 비싼 편이긴 하죠. 아, 박물관 빨리 보고 싶다. 플레이 한 20일 차쯤 될 때 그때 들어가 봐야겠다. 중간 점검 정도로. 와, 16,000? 뭐가 이렇게, 뭐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지? 역시 돈 버는 건 물질만큼 많이 벌 수 있는 데가 없구만. 야, 이거 내 꽃이야. 꺼져. 내 거야. 내 거. 그 누구도, 어? 물 주고 있었구나. 고마워. 하지만 어쩌나. 이제 물을 뿌릴 꽃이 없는 걸. 하하하하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만큼 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플레이해본 모여봐요 엉덩이 숲 9일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